네, 두 번째 이렇게 학부모 기도회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데 마음을 모아주신 모든 학부모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원래 계획대로라면 이번 주에 모여서 학교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 예배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준비를 하였는데요.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이태원의 상황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또 이번에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기도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모이지만 모든 곳에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지금 모이신 그곳에 그리고 이곳에 영상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우리가 정말 드려야 할 기도로 함께 할수 있도록 또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하고 제가 기도하고 우리가 마음 모아서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 그럼에도 우리가 상황을 보지 않고 우리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자리에 주님 앞에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지금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마음을 나누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나온 한분한 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장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오순절에 함께 모여 기도할 때그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지금 우리의 기도 모임 가운데,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30분이 되어지는 이 짧은 시간 동안 우리의 마음을 모아 진심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 명예와
밖에는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9절로 41절 이제 짧은 구절인데요. 제가 대신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39절부터 41절 쉬운 성경 버전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바로 앞에 서 있던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여자들이 약간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막달라 마리아, 살로메, 그리고 작은 야고보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예수님을 따르며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에 온 다른 여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멘. 예, 이 말씀은 모두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듯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죽으시는 그 장면 가운데 예수님 곁에 있었던 그 제자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예수님이 지금은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이제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고 있지만 사실 실제로 이 제자들의 시대에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아마 알지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였을 이때에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이 아니라 자신들이 기대하지 못했던 엄청난 절망감 속에 이것이 어떠한 상황인지 모르고 마치 긴 흑암과 어둠을 그 터널에 들어가는 것 같은 막막한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이 당시에는 이제 하나님이 보내는 그런 메시아, 선택한 그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그들이 있었던 로마에게 점령당해서 힘들고 어려운 그들의 생활고 어려운 그런 현실 상황을 바꿔줄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인데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고 그것을 경험했던 제자들은 엄청난 그 낙담과 절망과 그런 두려움에 아마 빠지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이후에도 이제 제자들은 그러한 엄청난 그런 절망감 속에서 계속 그런 많은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제자들이 겪었던 이러한 감정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또 우리들이 코로나를 통해서 겪고 있는 그런 정말 긴 터널을 걸어가는 듯한 이 코로나라는 사태가 과연 언제 마무리가 되어질 것인가, 이것이 나아져서 이제 우리가 정말 일상생활처럼 지낼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막막함 가운데 보내고 지나고 있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기도 모임 때도 제가 잠시 나누었지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겨울 하와이 캠프를 참석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 함께했던 학생들에게 하셨던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을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학생들과 많이 나눌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것을 기대를 하였는데요. 돌아오고 나서 계약을 하고 나서 한 번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낙담을 하기도 했고요. 저도 낙담을 했지만 실제로 그 하와이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던 그 학생들이 누구보다도 너무나 힘들었고 답답했습니다. 목사님, 저희들 그냥 모여서 예배드리면 안 되나요? 목사님, 그냥 저희들이 나눴던 이 간증을 빨리 나누고 싶어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였는데요. 그러한 시간들을 겪으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까?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걸까? 라는 그러한
막막한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시간을 겪으면서 솔직한 마음으로 조금 낙담을 하기도 했고 좀 침체도 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을 사실 갖게 되었는데요. 제가 나누고 싶은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그 상황 속에 제가 이제 10학년 학생들과 11학년 학생들과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면서 그들에게 그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순절의 40일 동안 각자가 할 수 있는 어떤 신앙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라는 것을 진행을 하고 그것을 하면서 제가 한 가지 더 내주었던 것이 친구들과 함께 큐티를 나누는 것을 해보라고 이렇게 제안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것을 제안하고 이제 그것이 다 끝나는 그 사순절이 끝나고 이제 그것을 이제 나누는 그 아이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큐티를 위해서 매주 금요일하고 토요일날 저녁에 그 줌을 통해서 만나서 큐티 나눔의 모임을 시작했다는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 처음에는 한 두세 명이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한 이제 10학년 학생들에서 시작이 되는데 18명이 모여서 그 큐티 나눔 모임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제가 내줬던 과제는 이미 끝났는데 이제 그 아이들이 모여서 큐티를 2시간 동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제 아들도 이제 10학년이어서 금요일날 뭐 하루는 여기 친구들하고 막 화상 채팅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 이제 친구하고 온라인 게임을 하는 줄 알고 12시가 됐는데 계속 막 얘기를 하면서 웃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다가 좀 윗집도 있고 아파트인데 가서 똑똑 태민아 지금 12시니까 조용해야 된다라고 조금 이렇게 이렇게 해서 부드럽게 얘기하고 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친구들하고 큐티를 한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얘기했더니 아빠 이게 애들하고 큐티하는 게 너무 재밌다 즐거워서 큐티를 나눔을 하고 그 다음에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끝이 안 나서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2시간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줌을 통해서 녹화해서 그걸 저한테 보내주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한명한 명씩 모이게 되면서 그 학생들이 이제 저한테 얘기해 주기를 이제 다 10학년 학생들이었는데 처음에 지난 학기 때 학생들하고 그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고민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일요일날은 교회에서 정말 신실한 크리스천이에요. 근데 학교 와서는 완전히 제가 모습이 달라요. 그러면서 그게 너무 괴롭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일요일과 이게 너무 다르다는 게 썬데이 크리스천이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학교에서 그 말이 인즉슨 학교에서 친구들과 그런 신앙적인 나눔을 하고 싶다라는 얘기였는데요. 그런데 이 큐티 모임을 통하여서 그런 고민을 했던 친구들이 같이 큐티를 하면서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학교 애들하고 내가 우리가 이렇게 깊은 얘기를 할 줄 몰랐어요. 그리고 정말 한 명 한 명이 저런 그런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지 몰랐고 신앙적으로 그렇게 힘든 부분들이 있는지 몰랐고 그것을 서로를 믿고 나누는 그런 나눔을 학교에서 한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얘기를 아이들한테 들으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 코로나라는 사태로 인해서 저는 솔직히 왜 이렇게 막으셨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그 아이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아 이거는 우리가 하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통해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뤄가고 계시구나라는 그런 어떤 마음의 어떤 위로와 확신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도 이 제자들도 동일하게 느꼈을 것 같아요. 이때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예수님이 모이셔서 세상을 바꾸시고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정말 예상하지 못하게 비참하게 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가라는 그러한 깨어지는 마음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하고 비슷하게 저희들도 왜 이런 코로나라는 사태가 하나님이 왜 이런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라는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계셨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는 느끼지 못했지만 일하셨던 것처럼 지금 코로나라는 상황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힘듦을
힘든 시기를 걷고 모든 학교들이 힘든 그런 상황을 겪고 있지만 저는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페이스톤을 통하여서 새로운 2020년 가을 학기에 시작하실 일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일하고 그 아이들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기도할 때에 힘든 상황인 거는 맞습니다. 계속 저도 집에서 자택근무하면서 나태해지고 가라는 것 같고 힘들고 저희도 두 자녀들을 계속 집에서 하면서 이 아이들도 힘들어하는 이 상황 가운데 동일하게 학부모님들도 여러 가지 그런 힘든 부분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지금 이곳에 모여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고 그것을 우리가 묵묵히 기대하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었을 때 오순절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잘 보이지 않지만 이 가운데 우리가 지금 모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한 가지 제가 찬양을 가사를 나누고 싶은 것이 있는데 웨이메이커라는 이 찬양이 있습니다. 저희 하와이 캠프 때 거의 주제곡과 같은 곡이었는데요. 이 가사 중에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한글로 번역을 해서 그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눈으로 볼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 당신은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몸으로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절대로 쉬지 않고 멈추시지 않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라는 그 찬양이 있거든요. 이 찬양을 하와이에서 아침에 그 찬양을 할 때에 굉장히 저에게 은혜가 되었고, 이 찬양을 할때 처음 학생들의 어떤 하나님을 찬양을 통해서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라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학생들 가운데, 하나님이 멈춰서 계시는 것 같은,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느껴질지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답답하고 힘든 상황 속에 우리가 이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러한 코로나 상황 속으로 인하여서 사실 모든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몸과 마음과 정신이 건강이 많이 지쳐가는데요.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코로나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이 해결이 되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우리 페이스톤 공동체가 다시 모여서 하나님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이 코로나 상황 속에 우리 모두 공동체와 학생들과 또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라는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과 힘듦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모든 것이 멈춰진 것 같고 우리의 일상생활이 다 깨어지고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고 함께 모여서 생활할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함께 기도합니다. 이 힘든 코로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어려운 시간들을 지혜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잘 일해 나갈 수 있도록, 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쳐있는 많은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몸과 생각의 건강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또한 사회와 모든 교회를 돌아보고 하나님 안에서 돌이켜야 할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돌이키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바로 서고 우리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빨리 이 코로나라는 사태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전히 해결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것이 언제가 되어질지를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때 온전한 일상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실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코로나 상황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 자녀들의 진로와 또 비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학부모님들이 함께 기도할 제목들로 많은 것을 나눠주셨는데요. 공통되는 것들이 자녀들이 우리 페이스트를 통하여서 그 학생들에게 인도하여 주시는 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많이 기도 제목을 나눠주셨는데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학교를 통하여서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과 또 나아갈 비전들과 또 살아가야 할 그것들을 그들이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11학년 학생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그런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그런 것도 어려운 상황인데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그 여러 가지 변동과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11학년 학생들이 준비하는 모든 그 대학 진로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에게 필요한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가운데 무엇보다도 페이스턴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가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진로를 찾기 위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 단순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필요로 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자녀들이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변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비전을 가지고 그들이 목적의식을 가지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학업과 모든 것에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의 비전과 또 그들의 진로를 위하여서 같이 함께 이 시간 마음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페이스턴에 보내준 모든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의 한 명 한 명이 이곳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들의 이곳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소명 가운데 우리들이 사명 가운데 모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부모님들 가운데 또한 학생들 가운데 이 페이스턴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그 비전을 품을 수 있는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명 한 명에게 주신 그 비전을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그들의 비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그들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학업 가운데 소명의식을 가지고
성실히 전심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동기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함으로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자녀들이 우리의 소유물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이 원하는 그 자녀들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자녀들의 진정한 부모님이 되어주셔서 이 한 명 한 명이 원하시는 일들을 그들이 발견하며 찾아 나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이 되어주시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들이 포기해야 할 것들,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의 소명을 위하여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들과 또한 놓아야 할 것들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부모로서 정말 이 자녀들을 위하여 정말 인내하며 기도하며 그들을 전적으로 서포트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며 우리의 자녀이기에 앞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이 자녀들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니,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이 페이스튼에 다니는 모든 한 명 한 명의 학생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학교에 하나님을 만난 학생들과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 모든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서 하나님과의 시간들을 통하여 수업을 통하여서 또한 먼저 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는 그 축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 번째로 기도할 것은 이 페이스튼을 이끌어 나가는 리더진들과 우리 교사들과 페이스튼 공동체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페이스튼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학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을 이끌어 나가시는 우리 교장 선생님과 함께하는 세 분의 리더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네 분의 리더진들을 통하여서 페이스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공동체 안에 학생들과 또 교사들 가운데 선한 그런 만남의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여러 가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회적 상황 속에 이태원 클럽의 상황을 보게 되며 이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곳을 떠나서 맞이하게 될 그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품고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분별되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학생들로 성장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자녀들을 키워낼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줄 수 있는 페이스튼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 리더진과 그리고 섬기시는 모든 선생님들을 위하여 그리고 공동체를 위하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 번째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페이스튼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시는 교장 선생님과 크리스 교감 선생님 그리고 류아정 교감 선생님 그리고 켄 우리 AD 선생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네 분의 리더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정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품고 세상과 구별되는 분별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녀들이 세워져 나가는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져 나가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찬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학교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모든 결정을 이뤄나가는 교장 선생님에게 주님 날마다 함께 해주셔서 그 마음과 생각과 모든 건강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정말 크고 작은 모든 분별 가운데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방향들을 분별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교장 선생님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학교를 위하여 보내주신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우리 또 함께하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공동체를 정말 믿음의 공동체로, 신앙의 공동체로, 성령 충만한 공동체로 이끌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선한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모든 선생님들과 모든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과 모든 섬기시는 스태프들 가운데 하나님 한 영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한 마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일을 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정말 성령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아름답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정말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함께 형성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주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리더진들과 선생님들과 목회자들과 또한 모든 섬기시는 행정팀들과 또한 모든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한 공동체가 되어서 한 배를 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학교를 위하여, 학생들을 위하여, 선생님들을 위하여, 리더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작은 기도들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소망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정말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서 이곳에 하나님 보내주시는 모든 한 영혼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공동체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섬겨 나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주님 계속하여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함께 할 수 있는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들 계속하여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2020년 하나님이 페이스턴 공동체를 통하여 새롭게 역사하실, 새롭게 시작하실 일들을 하나님 기대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일들을 함께 이룰 수 있는, 함께 해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힘으로, 축복으로 저희들을 더욱더 채워주시옵소서. 기도로 우리가 더욱더 동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하는 것들은요, 특별히 우리 페이스턴 공동체 가운데 연약하고 힘든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다 잘 알지 못하지만 제가 이제 학생들과 조금씩 조금씩 가까워지고 이제 아이들이 조금씩 조금씩 마음을 열고 정말 깊숙한 자신들의 마음을 이렇게 저에게 털어놓을 때, 이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아픔이 있구나, 이런 힘듦이 있구나, 이런 삶의 무게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희 공동체에서도 모든 학생들 6학년부터 12학년까지 각자마다 그 누구에게도 내놓지 못하는 그런 힘든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춘기를 겪는 학생들도 있을 테고 또 여러 가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또 가족적인 누구와 나눌 수 없는 가정적인 어떤 힘들과 어려운 문제들, 또 여러 가지 그런 상황으로 인하여 우울한 마음들, 또 눌린 마음들, 상한 마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 자녀들의 어떠한 그런 힘든 부분들을 이렇게 진솔히 나눠주셨던 그런 많은 학부모님들이 있으신데요. 자세한 부분들을 나눠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시간에 제일 연약한 부분들, 정말 힘들고 어렵고 너무나 힘든 가정적인 상황들,
너무나 힘들고 우울하여서 참 마음 아픈 일이지만 어떤 자신의 목숨에 대해서도 이렇게 좋지 않은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있는 것이 참 사실인데요. 그 아이들 마음 속에 성령님이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영혼의 치유자 되시는 성령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 학생들의 마음에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그대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지막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오늘 기도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위하여 몸과 마음과 마음을 위하여 그들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 모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학교 가운데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영혼적으로 힘들고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 그 힘들과 어려운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에게 나눌 수 없는 그 마음속에 깊은 어려움과 힘든 상황들, 부모님에게도 나눌 수 없었던, 친구들과 있었던 마음에 상하는 일들, 가정 가운데 있었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 그 마음에 상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능력에, 성령님의 능력에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페이스든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과 우리의 마음의 회복이 필요한 가정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 가정을 회복하여 주시고 한 영혼 영혼 가운데 학생들 가운데 그 마음의 아픔과 위로를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우울함이 있는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셔서 그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고 새롭게 살아나갈 수 있는 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정말 하나님 학업과 또 그들이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쁘고 행복하며 마음속에 영혼 가운데 생각 가운데 기쁨과 행복과 건강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것을 이뤄나갈 때 가르치는 선생님들과 또한 신앙적으로 그들을 가르치는 목사님들과 또한 상담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의 모든 것들을 회복하기 위하여 일하시는 우리 전도사님과 또 모든 학부모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정말 회복의 공동체, 정말 성령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힘들고 마음에 상한 부분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예배가 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관계가 인격적인 만남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저희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온라인이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이 사랑스러운, 정말 우리가 너무나 아끼고 함께하는 페이스턴 공동체를 위하여 또 사랑하는 선생님들 또 사랑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했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모든 선생님과 학생들의 몸과 마음과 건강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모든 학생들이 자신들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찾고 소명을 찾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행복을 느끼며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행복하고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니, 무엇보다도 우리 페이스턴 공동체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든 학생들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을 느끼며 기쁨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주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하심과 우리 아버지 되어주시는 창조주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학부모님과 모든 선생님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